사실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후 해방 이후에 한국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저는 한국의 산업 성장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연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많은 경제 성장 모델도 일본이 시행착오를 경험한 것을 보고 우리가 카피를 했고 또 그 카피를 한 부분에다가 한국의 근면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일본의 뒤를 쫓는 형국으로 한국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철, 석유화, 자동차, 부품산업, 봉제, 섬유, 한국의 모든 종류의 주력산업들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런 일본의 기업운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하는 것이 인식하지만 우리가 항상 식민지하에 우리가 갈 경험했던 아픈 점 빼고 또 동시에 일본이 한국의 현대화, 산업화에서 일정 부분에 기여한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한국이 좀 이렇게 성장을 막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비의식 같은 부분들이 좀 적게 표출이 되죠. 민족주의적인 것이. 그러나 우리가 좀 위축이 되면은 또 더 그런 부분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